너 대충 하는 거 아니야? 계속 누르고 있어야 돼. 왜? 뭐야? 또? 응? 끝이라고? 우와! 우와! 오, 뭐야, 뭐. 지금 3박 4일 동안 전국 여행 돌고 오니까 지금 버그킬이 너무 많이 돼 있어요. 여기 렌터 같은 데 보면은 이것도 기계식 세차한 거거든요? 그런데도 자세히 보면은 뭐가 안 지워져 있어. 야, 저 일단 물티슈 한번 지워볼게요. 여기 지워봐요. 이거? 빡빡 지우면 되긴 하는데 이거 근데 어느 세월에 할지 너무 많이 묻었어. 차 안 지워지네. 이제 이게 지금 3일 지났거든요? 여행 갔다 온 지 지워지긴 하는데 너무 힘들다. 야, 빡빡 지워. 빡빡 언제까지 촬영하실 거예요? 차 안 지우나요? 세차장 가시죠. 갑자기요? 아니, 내가 쏠게. 세차장 가자. 뭐 저딴 걸 지우고 있냐. 그래, 버그킬은 이게 바로 손세차 하는 거 아니면 좀 힘든 거 같네요. 여름에는 이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안 지워져. 그냥 편하게 손세차 가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어떤 영상 보니까 벌레가 계속 이 자국이 남아있으면 이게 산화작용이 돼갖고 이 도장을 파고든대. 그럼 나중에 뭐냐 블러셔 뭐 광택 윙 하는 거 그런 걸로 지워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빨리 너 빨리 가야 돼. 촬영은 접어. 빨리 가 가자고. 오케이. 여전히 실내는 이쁘구나. 자, 봐봐요. 이거 뭐야. 이거 아, 그러니까 이게 다 어떻게 된겨? 어? 이런 거. 아, 내 말했잖아. 자동 세차 돌리지 말라고! 아, 그래도 전체적인 거는 어느 정도는 해야지. 아니, 자동 세차 돌리니까 이렇잖아! 자, 일단은 세차장 가기 전에 어디 갈 거죠? 지난 영상에서 보면은 저희가 네이비색 도장을 썼었거든요? 그게 냄새가 너무 오졌어. 그래서 그냥 그날 쓰고 바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롯데마트 이런 데 좀 대형마트에 가서 좀 괜찮은 고무장갑이랑 용품이 뭐 있는지 한번 보고 저희한테 적합한 용품 한번 사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다이소에서는 차량 용품 사는 거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조금 저는. 한계가 있더라고. 이건 저희 생각입니다. 네, 저희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일단은 마트로 한번 가봅시다. 가봅시다. Let's go. 자, 한번 가보시죠. 거기 아닌데요? 오, 뭐야? 아, 여기 아닌가 보다. 야, 이것도 있는데 굳이 갈 필요가 있나? 뭔데? 버그킬이네. 손세차 할 필요가 없겠는데? 이거 하고 뿌려두고 여기도 클리너 한번 써야겠는데? 어차피 모르잖아. 일단 다른 거 더 봐. 다른 거 우리 아무것도 모르잖아. 수건 오, 겁나 크네. 이거 비싼데? 뭘 11,000원이나 해? 다이소는 이거 5,000원이었는데? 비슷한데 조금 틀린 거 같기도 하고. 크긴 커. 근데 클 필요가 있나? 여러 개가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네. 두 개 이걸로? 뭐 그게 낫네. 그게 더 개이득. 얼마야? 8,500원? 8,600원? 8,500원. 그거는? 네. 이제 장갑. 오, 좋다. 대짜. 예? 그래. 그린? 카키색? 아니면 카키? 그린? 싼 거 해. 그레이로 하자. 카키로 하자. 하나만 있어? 두 장. 아, 두 장 있어? 오, 좋아. 오케이, 끝. Let's go. 아씨, 말 겁나 많네. 이거 5,500원, 이게 8,500원 해서 총 14,000원 정도 줬거든요. 플렉스 했습니다. 원래 다이소에서 한 2,000원, 한 5,000원 하는 건데 한번 좋은 거 한번 써보겠습니다. 플렉스 가보시죠. 이것도 카운트다운이자 과업세차. 과업세차 3분 36초. 와, 안 지워져. 그래, 안 지워져. 3분 남았어. 22초, 17초, 10초. 빨리, 10초. 7, 6, 5, 4, 3, 2, 1. 끝났어. 엄청 세지? 엄청 세다니까. 이게 아파. 자, 선수 준비됐으면 팔 한번 손 들어주세요. 간다. 눌렸어. 빠르게 그냥 대충 훑고 지나가. 오, 좋아. 밀가루 반죽. 와, 지금 깔끔해. 우와. 아이씨, 당신 미쳤어? 밑에도 싸. 아니, 뭐야, 이런데 안 했어. 너 대충 하는 거 아니야? 계속 누르고 있어야 돼. 왜? 뭐야? 또? 에? 끝이라고? 홀리 쉣. 근데 다 닦았어. 뭘 다 닦아? 여기 아직. 다, 그냥 우리 차가 하는 것 뿐인데. 이건 좀 짧네. 아, 내가 할 걸. 조금 뿌리고 하자. 이걸로 해야 되나?
아니, 아니, 그걸로 하면 안 되지. 어, 기스하려고 했어. 어, 꺼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야, 꺼내야 되는데. 야, 뒤에 비누 거품 좀 치워. 근데 어차피 안 해도 닦아야 돼. 안 해도. 야, 야, 아까워, 아까워. 그거 버리면 안 되지. 야, 됐어, 됐어. 어. 빨리, 빨리, 빨리. 네, 여기 한번 닦아, 여기 한번 닦아. 그렇지, 됐어, 됐어. 빼, 빼, 빼. 오, 또 온다, 문 닫아, 문 닫아. 자동문. 여기, 여기, 여기. 으아, 으아. 잘 지워져, 이거 하니까. 이건 좋은데? 이게 죽도니까 감촉이 좋아, 만져봐. 아니, 거기 먼지 있어? 어. 지워져, 진짜. 그래. 어, 이거 뭐야? 뭐야? 기스야? 아, 아니다, 아니다. 벌레였어. 아, 몰라라. 기스나면 마음 아파. 야, 여기 사이드미러 쪽에도 많았어, 벌레. 아, 벌레 새끼들. 어, 거기 엄청 많이 잡았어. 내가 거기 닦긴 했어, 물티슈로. 어, 됐다, 됐다, 됐다. 어, 향기 좋다. 포도향. 야, 철수세미로 이거 밀어, 뒷판에. 여기? 그니까, 막 세면. 있어? 됐어, 됐어. 야, 이거 세차 소리잖아. 그냥 세차 그걸 해버려. 앉아준다고? 어, 이거. 그 기스냐? 됐어, 넘어가. 여기 벌레 많았잖아. 의자가 필요해, 의자가. 기다려봐. 자. 천장도 오. 해, 천장도 가서. 오, 오케이. 너 다 해. 오, 편하네. 됐어, 단, 어이씨. 오, 재밌는데? 그래, 닦아야 재밌지. 그래, 우리가 그때 안 닦아갖고, 이러고 나도 샤워해야 되는데. 올라가. 풀어줄게, 저도. 다음부터 주유소에 세차 돌리지 마세요. 이게 몇 번째 세차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 어떻게 해요, 혼자 있는데? 혼자 하고만 지금 너 지금. 찍어주지 못하잖아. 아니, 찍는 게 중요하냐. 차를 닦아야지. 이 자식이 아주 그냥. 퓨전 커버이나 어때? 어. 아니, 여기서 일하시는 분 같은데? 4달러. 아, 엄청 많이 묻었네. 근데 이거 향기가 좋은데? 포도향이나? 맞나? 줄수 원샷. 포도향 나 불수원인 소리 비싼 거잖아 불수원. 내가 그거 다이소에서 샀어. 3,000원. 여러분 이거 꼭 사세요. 이거 두꺼운 거. 이거 다이소 건데 3,000원인가 2,000원인가 그것도 쓸만한데? 와이퍼. 아니 와이퍼 들어올렸어야 되는 거. 그럼 그걸로 닦아 올려서 그 뭐냐 그 어 거길 닦아야 돼. 묻지. 어, 너무 까매져. 아 그래? 어. 그걸로 다시 닦는가? 나중에 닦아야 되다 그거는. 지워지는 거 보여? 어. 내 지문도 지워지는 거 보여? 아이씨 겁나 안 지워지는 거. 내 여기 뿌렸거든? 이거 한번 닦아볼래? 갑자기 여행 가기 싫어지는데. 곧 젊은 총각이 어렸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열심히 돈을 버는구만. 그래도 지워지긴 해서 다행이다. 어. 야 진짜 얼마나 이 마크가 가장 중요하다고. 어떻게 손님 마음에 드시나요? 별로? 빨리 안 하십니까? 한 바퀴 돌아 이제. 행거 눌렀어? 내가 누른다. 눌렀어? 어, 눌러. 뭐야, 이것도 스피커야? 빨리 써. 뭐. 시간 많아. 한 바퀴 더 돌아. 한 바퀴 더 돌아. 앞에 많이. 다시 일로 와. 앞으로 와서 들어가. 오, 시간도 보는 여유. 티 여기. 본넷 그렇지. 어. 야, 근데 뭐가 떨어졌냐? 어. 이게 왜 떨어졌지? 뭐야? 야, 저기 반대편도 있다는 거잖아. 어. 이게 뭐야 이거 세차다에 떨어졌어. 어, 아 그건 아 어쩐지 여기만 하였고 여기에 까맣거나 했어. 아 뭐야? 뭐야 내 고무 나 차 고장난 줄 알았네. 나도 세차다가 와 이건 진짜 예상치 못했어. 그러니까 이거 여기도 뭐 있어. 아 이거는 차 그건가? 어 그거야 나도. 야 이거 뭐야? 오, 이렇게 많이 썼다니. 언박싱 중. 이거 아니야. 다 젖었네. 다 젖었어. 깨끗해졌어. 유리창도. 아 이제 손세차는 두번 하니까 두 번째니까 좀 자신감 뻔뻔한데. 너 뒤에 개가 짖는데? 개소리래? 자 앞 차를 빼세요. 네. 어 휠도 번쩍번쩍하고 아주 잘했네 두 번째니까.
스톱 스톱 스톱. 와, 완전 깨끗한데? 야, 휠이 깨끗해. 다이소 거보다 좋나요? 다이소 느낌 나긴 한데 이게 두툼하니까 편하네요. 두툼하니까 편하다? 어, 딱 끼는 거 근데 다이소랑 별 차이 없네. 그치? 이거 봐, 아직 물기가 완벽하게 지워지지 않네. 이거 얼마짜리 사야 되는 거야 이거 도대체? 20만원짜리 현질 겁나야 될 것 같은데? 왜? 걔도 테이프야? 아, 그 스크래치 그거 아니야? 스크래치 나는 건데 그냥? 스크래치 그거 아니야? 어? 누가 끼는 거냐? 뭐지? 원래 이래? 어? 그러게? 아니야, 여기 똑같아. 아, 그래? 이거 원래 이렇게 이런 디자인인가? 뭐지, 왜 스크래치가 돼 있어? 으이씨, 뭐야. 세차니까 다 알게 되네. 세차 꼭 해야겠다. 자, 저도 한번 닦을게요. 날파리가 많은 경계로 도망가야 될 것 같아. 날파리가 계속 막 날라와. 이런 거는 가루가 닦여버렸네. 무슨 이런 거 기스로 됐어? 수건을 닦자, 수건으로. 그 기스 나잖아. 마름모에도 많이 껴있네. 마름모가 제일 닦기 힘든 곳이네요. 아, 근데 지방 갔다가 오면은 적어도 한 3일 이내에는 손 세차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쵸? 그쵸. 잘 안 지워져. 오케이, 이제 말리고 집으로 갑시다. 끝.